일본 톱여배우 타케이 에미 24가 1일 혼전 임신 및 결혼을 발표하면서 열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결혼 상대는 일본 최고 인기 댄스 그룹 에그자일 위 보컬 타카히로 33. 성추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타케이 에미인 만큼 속도 위반과 결혼의 충격파는 꽤 큰 모양새다. 현지에 따르면 타케이 에미는 임신 3개월로 이미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타카히로와 부부가 된 상태다. 두 사람은 2014년 도에 일본 지상파 니혼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전력의 수사관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사이를 좁혀나갔다. 다음에 방영된 이 드라마의 스페셜판을 함께 촬영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사석에 함께하는 모습이 각종 주간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며 열애는 기정사실화됐다. 속도 위반 결혼 소식에 대한 팬들 반응은 천양지차다. 순수한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타케이 에미와 타카히로에게 실망감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타케이 에미의 팬들은 청초한 이미지에 그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지경. 타케이 에미와 타카히로가 출연하는 CF 나 드라마에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썼어.